미국 국가정보위원회는 글로벌 트렌드 2040 보고서에서 질병과 기후변화 및 빈부격차의 확대가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국가와 사회에 널리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의 물리적인 영향으로 향후 20년 내에 더 극심한 폭풍과 가뭄과 홍수가 발생할 뿐 아니라 빙하와 만년설이 녹게 될 거라며 기후위기를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계속 벌어져가는 경제적인 격차도 사회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불평등이 만연한 국가는 종종 신뢰가 무너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일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사회적 불안이 되려 고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보고서는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와 지난 10년간 시위권 수가 늘고 있는 국가에서도 사람들은 불매운동과 불복, 심지어는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와 지배구조, 지정학과 기술에 대한 불확실성을 부추기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약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보건 문제와 의료 접근성에 대한 격차를 크게 부각시켰고 다른 질병을 퇴치하려는 계획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4년마다 발간되는 글로벌 트렌드는 정책위원뿐 아니라 국민들이 향후 20년의 세계를 조성하는 경제와 환경, 기술 및 인구라는 변수를 전망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UNTV 뉴스 마리엘 라토자였습니다.